네, 안녕하세요.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또 채널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헬고생입니다. 아, 네. 오늘은 그래서 헬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엉덩이 운동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, 보통 엉덩이 운동 어떤 거 주로 하세요? 힙스러스트 많이 합니다. 힙스러스트 많이 해요? 그래서 오늘은 힙스러스트를 한번 같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? 스쿼트랑 힙스러스트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엉덩이 근육 자극하는 데 좋을까요? 힙스요. 힙스러스트가 자극이 좋아요? 스쿼트가 자극이 좋아요? 엉덩이 자극은 힙스. 힙스예요? 실제로 어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쌍둥이 자매 두 명을 놔둬놓고 한 명은 스쿼트만 시키고 한 명은 힙스러스트만 시켰는데 힙스러스트만 한 친구가 엉덩이가 더 커졌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힙스러스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보통 힙스러스트 어디서 자주 하세요? 아, 머신으로 할 때도 있고. 머신으로 할 때도 있고. 오늘은 바벨로 한번 해볼게요. 바벨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어우 왜 이렇게 멈냐 이 벤치가 밀리지 않게끔 잘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, 보통 이제 힙스러스트 할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세요? 자극이. 자극, 어떻게 자극을 좀 느끼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중량. 중량. 그렇죠. 중량이 중요합니다. 힙스러스트는 아무래도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꿀팁 중에 하나는 이 복부 컨트롤인데, 우리가 보통 이제 힙스러스트 하다 보면 허리를 어쩔 수 없이 좀 제끼잖아요, 이렇게. 근데 허리를 안 제끼고 코 잡아놓고 엉덩이를 쪼아보면 더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. 한번 해볼래요? 이렇게 허리 과신전 만들어놓고, 과신전 만들고 엉덩이 한번 쪼아보면 엉덩이 힘 들어가는 거랑 배 힘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 힘 들어가는 거랑 어떤 게 더 힘 많이 들어가요? 잡은 상태. 그렇죠. 코 잡은 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죠.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고 힙스러스를 하는 게 중요한데, 대부분 이거를 놓치고 그냥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허리를 써서 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항상 배에 힘주고 올려야 된다, 요것만 신경 쓰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렇죠. 이제 등 상부가 이렇게 이제 벤치에 다 닿아 있어야 되고, 바벨 잘 잡은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. 업. 그렇죠. 둘, 셋, 넷, 다섯. 오케이, 나와보세요. 자,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발. 발을 보면 발이 계속 이렇게 들썩들썩이잖아요.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. 발 전체가 지면을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그거를 그대로 밟고 올라오면서 엉덩이가 약간 후방회전을 하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발이 들썩들썩거리지 않게끔 발을 꾹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가, 제가 아까 전에 복부에 힘주라고 했죠. 복부에 힘준 상태에서 엉덩이만 꽉 쪼아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올라와 볼게요. 발을 조금 더 잘 누르려면 발을 조금 더 뒤로 가져와 보세요. 아, 좋고. 오케이. 업. 오케이. 좋아요. 지금 발 잘 누르고 있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잘 누르고 있고. 둘. 지금 엄청 좋아요. 엉덩이 잘 쪼고 있고 배에도 힘 들어가고 있죠. 셋. 넷. 여섯. 여섯. 일곱, 여덟, 아홉, 한 번 더 할게요. 열. 지금도 보면 이제 살짝 뒤축으로 힘을 많이 쓰잖아요. 근데 뒤축으로 힘 쓰는 것보다 발 전체로 잘 다 누르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사실 힙스러스는 스쿼트랑 뭐가 다르냐면,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았다가 탁 일어났을 때 더 이상 내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. 근데 힙스러스는 내가 최종 지점을 이렇게 딱 피면 무게가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최종 지점에서 엉덩이가 힘을 계속 받아요. 그래서 그 이점을 살리려고 사실 맨 마지막 수축 지점에서 좀 멈춰주면 좋아요. 계속,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힙스러스트 할 때 약간 횟수 채우기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얘를 하나하나 좀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쭉 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조금 공들여서 수축한다고 생각하면서 짜주시면 좋아요. 쭉 이런 식으로
그래서 하나하나 공들여서 하면 좋고. 근데 이거 할 때 이 안 아팠어요? 아팠죠. 아팠죠. 아니, 원래 뭘 깔고 해야 되는데 깔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힙스러스는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발 잘 누르고,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에 자극이 없으면 발을 앞으로도 빼보고 뒤로도 빼보고 하면서 위치 조절을 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발 위치를 잘 놨다면 발이 뜨지 않게끔 꽉 누르면서 해줘야 되고, 최종 수축 지점에서 엉덩이 꽉 짜주고 하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러면 우리 마스터 한 자세로 한 번만 딱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. 네, 유빈님, 힙스러스 같이 해봤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? 없어요. 아니, 뭐 자극 같은 거 궁금한 거 없어요? 아, 없어요. 자세는 없어요? 없어요. 아, 뭐 진짜, 뭐 아니면 저한테라도 궁금한 거 없어요? 없어요.